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주류 중진 희생 요구에 반발했지만 결국 퇴진을 결정하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인 3선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처럼 모신 지역 주민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며 결정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끝난 시점을 고른 것을 볼 때 압박이 아닌 자발적인 희생이었음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장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제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당 핵심 의원은 지도부 거취에 당 안팎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중진들의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야당은 창당 계획을 밝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변절자의 의미인 사쿠라로 표현한 김민석 의원은 오늘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비명계는 김 의원이야말로 철새라고 응수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그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하고 그때 철새, 뭐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의 홍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